주요 교단 총회장들은 2020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하고 교회가 평화와 화합을 위해 힘쓰자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의 새해 신년사 키워드는 평화와 화합입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신년사에서 주변 강국들이 우경화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걱정하면서 교회부터라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의 등대가 되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한국전쟁 70년을 맞는 올해 한국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방향을 모르는 다음 세대와 대립과 갈등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해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의 분단과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사 자유롭게 교류하며 평화 공존과 통일을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육순종 총회장은 우리 사회가 초갈등 사회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 갈등하고 대립하는 세상을 품고 치유하는 큰 가슴으로 우뚝 서자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며 강력한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처하는 길은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경기 불황과 극심한 국론 분열에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새해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